안녕하십니까. 박옥수입니다. 해운대 부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옥수입니다. 지금 이제 신경생리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앞에 신경생리 1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구조, 신경조직, 신경세포.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활동 전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얘기, 연접 얘기. 연접에서 중요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 신호 전달은 이제 가까운 데 전달되는 게 있고 멀리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전달되는 거는 차등전이라고 하고 멀리 전달되는 거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전달되는 건 강도에 비례합니다. 크기나 진폭이 자극이 크게 때리면 강한 자극이 전달된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강한 자극을 주면 이 거리에 따라 갖고 이 강도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가까운데 강도가 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자극이 강도가 차등 전위의 세기가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활동 전위라고 하는 먼 거리를 갈 때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가려면 이 유발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셀 바디가 있고 엑손이 있는데 덴드라이트 셀 바디 엑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덴드라이트 통해서 왔던 자극이 셀 바디와 엑손 사이 정도에 있는 이 유발 영역까지 이 에너지, 소위 말하는 신호를 전달해줘야 엑손을 타고 전기적인 신호 전달이 흥분성이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리거 존이라고 합니다. 유발 영역.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A 하는 놈은 자극을 줬죠. 자극을 줬는데 자극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극 주니까 활동 전위가 생겨갔는데 이쯤 오니까 탈분극이 좀 적게 됐죠? 유발 영역에서는 아예 탈분극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역치라고 하는 적어도 마이너스 55까지는 올라가 넘어가 주야 활동 전위가 생기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극이. 근데 뒤옆에 보세요. 자극이 왔죠? 아, 충분한 자극입니다. 그 좋죠? 셀바디를 지납니다. 지나면도 아이고 그 역치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유발 영역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생겨야만 이 자극은 쫙쫙 내려간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실무율이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무율은 실제로 단일 세포에만 적용되는 건데 on, off라고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디 뭐 신경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최대한 마지막 한 놈까지 역치상의 자극을 줄 때는 이 실무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이 실무율 그 역치상의 자극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실무율에 따르지 않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활동 전위가 이제 엑손을 따라서 쭉쭉쭉쭉 신경세포 엑손을 따라서 전달되는 건 마치 그 도미노가 자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극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리드를 다 꼽아서 전극을 측정해 보니까 여기 유발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에 강한 자극이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니까 계속 활동 전위가 생겨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온의 변화는 금방 얘기했습니다. 활동 전위가 탁 생겼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 들어갈래. 나트륨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65에 안정막 전위가 있다가 나 들어갈래.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되는 게 탈분극. 그러면 칼륨은 어떻게 되죠? 내부에 있던 많은 칼륨 칼하면 나갈래. 나가니까 재분극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안정막 전위에서 역치 이상 마이너스 55 이상 역치 자극을 딱 받으니까 나 들어갈래 하면서 나트륨이 신경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뭐라 한다? 탈분극. 그 다음에 꼭대기에 왔다가 칼륨 입장에서 안 그래도 비좋은데 그러면 나갈래? 칼륨 나가죠. 나가니까 재분극. 안정막 전위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거를 과분극. 그 다음에 이제 ATP를 써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이온의 밸런스를 맞추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이 여기 쳐서 뇌까지 올라와서 뇌에서 돌려서 다시 이제 효과기까지 내려면 얼마나 이게 대사가 빠르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겠냐 이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심장, 그 다음에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뭐 혹은 전해질 불균형까지도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심장의 심전도라든지 전해질 불균형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퍼나트레미아, 하이퍼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수 있는 문제.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요 책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있다가 나 들어갈래 탈분극, 그다음 칼륨 나갈래 제분극,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전해질 이온을 균형을 맞춰준다 이 얘기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적어놨죠. 나 들어갈래 탈분극, 크라면 나갈래 제분극. 자, 이제 불운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활동 장애가 생겼을 때는 절대적 불운기와 상대적 불운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불운기가 있어야 언제 중요하냐면 심장 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가중이라고 하는데, 주먹을 쳤다 폈다 이렇게 하나 둘셋 빨리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가중이라고 하는데, 쉽게 동작으로 표현하자면 심장이 뛴다고 생각해 볼게요. 쿵, 짜, 쿵, 짜, 쿵, 짜자, 쿵, 짜.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규칙적으로 뛰죠. 근데 만약에 심장이 탁탁탁탁 피가 안 갑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이 불운기가 가지고 있다. 나 들어갈래, 칼륨 나갈래. 이때 중간에 이게 이제 칼슘이 유입되면서 이 불운기를 길게 해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수 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심장할 때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탈분극, 제분극, 요거를 알고 있으셔라. 그래서 막 백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절대적인 불운기 자리, 이 자리가 상대적인 불운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 그래프를 보면 쫙 탈분극 됐다가 이게 이렇게 돼서 내려오게 이렇게 심장할 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의 전도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흥분,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전달되는 거를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양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실제로서는 한 방향으로 갑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 좀 잘못됐죠. 여기 지금 나트륨이 들어가면 플러스로 되고, 나트륨이 나가는 순간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임상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분 마취를 해서 약간 이렇게 찢어진 상처를 꿰맨다거나, 우리 치과 치료받아 봤죠? 막방미를 뽑는다거나, 임플란트 한다거나 할때 주사를 넣죠. 부분 마취제. 이게 프로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놈이냐. 딱 주면, 그 조직을 주면, 신경의 나트륨 채널을 딱 막습니다. 나트륨 이온 폭로를 막는다. 생각해볼까요? 나 들어갈래 하는데, 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극이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면, 통증이 있는데, 자극 전달이 안 되면, 뇌는 모르죠. 내가 지금 이를 치료를 하더라도 모르고, 살을 꼬맬 때도 내가 아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리도케인이나 프로케인 이런 것들을 주면, 주변 조직에 주사를 하게 되면, 만 5분에서 10분 정도, 참고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쌍꺼풀 수술할 때는 리도케인 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붓기가 이때 이제 수술을 해야 굉장히 아름다운 눈이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충분히 주고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이게 치과 치료하면 덜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프로케인 분자가 나트륨 채널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풀리죠. 여기 막혔던 게 떨어져 나가니까. 영구적으로 있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이렇게 인젝션 할때 바로 놓지 않고 백잉을 하죠, 백잉. 혈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백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케인이나 리도케인을 혈관으로 들어갔다. 혈액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물론 리도케인은 부静脉 같은 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법 없이 샷을 해버리면 환자가 익스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변 조직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나트륨 채널을 막아서 나 들어갈래를 봉쇄시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칼륨 혈증이 됐다. 자, 생각해 봅시다. 칼륨이 많아요. 어디에? 세포 밖에. 칼륨 덕분에 마이너스 65 정도 안정막 전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칼륨이 밖에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스레시홀드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차등 전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만 자극을 주더라도, 이거는 이제 탈분극 된다는 거죠.
타이밍이 많을 때 밖에. 그래서 고 타이밍 결정이 있을 때는 토르치라고 해서 심전도 변화가 생기면서 어레스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용제도에서 쓰는 칼륨, 그래서 칼륨 주사할 때 굉장히 병원에서 조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칼륨을 줘서 고칼륨 혈증 혹은 심장의 직접적인 자극에 의해서 스레숄드를 낮추고, 그러니까 역치를 빨리 넘어가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멈출 수 있다, 심장이. 그 얘기고, 그럼 반대로 저칼륨 혈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과공급이 많이 됩니다, 과공급. 안전막 전위가 밑으로 많이 내려야죠. 그러면 역치까지 주는 자극이 굉장히 높아야만 이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근력 저하, 웬만큼 내가 하라 해도 힘이 들어요. 주로 하지에서 볼수 있고, 경련, 근육과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에서는 U웨이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나 들어갈래, 칼륨 나갈래, 탈분극, 제분극, 나트륨, 칼륨 펌프,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고, 스레시홀더, 그러니까 역치를 조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많은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박스 6번이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이 생리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실제 신경섬유는 굵고, 여기 보시면 수초가 있으면 빨리 전달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수초라는 게, 마엘리시트라는 게 쌓여 있으면 빨리 가죠, 당연히. 근데 병이 있어요.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이런 거는 CNS, 즉 뇌와 척추의 탈수초 질환입니다. 만성적으로 탈수초가 되는 질환이다. 탈수초가 뭐죠? 수초가 없다. 수초가 없으면 신경 전달이 빨리 되지 않는다. 그럼 아들이 좀 감각이 느리겠죠. 여기 보시면 감각 증상과 운동 장애가 있다. 좀 느리고, 알아듣는 것도 느리고, 하는 것도 느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성 염증으로 수축을 벗겨지는 이런 질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연접입니다. 연접은 시냅스. 시냅스가 뭐냐? 신경세포가 쭉 가다가 다음 신경과 연결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틈새가 있겠죠, 당연히.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틈새, 이걸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도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의 셀바디가 있고, 다른 그 엑소네 카테고리들이 이 셀바디, 그리고 이렇게 덴드라이트 쪽에 막 붙어갖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극, 요 자리를 따서 크게 보니까, 터미널이죠? 엑소네 터미널의 제일 끝에, 신경전달 문제, 뭐든 소포에 쌓여있는 것들이 틈새를 통해서 다음 신경, 덴드라이트 쪽으로 뭔가를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 신경 자극이 연접에, 바디, 축삭 말단에 도달을 하죠, 일단은. 한 놈의 말단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연접 소포와 연접 관계 안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준비합니다. 분비하면, 요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 A세포, B세포로 하면 B세포에 덴드라이트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하게 되죠.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붙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왜 열릴까요? 다시 시작이죠. 나 들어갈래, 칼륨 나갈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 연접, 측부 연접,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연접의 종류를 나눠놨는데, 여러 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전기 연접, 화학 연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기 연접은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틈새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자극으로 가는 거고, 양방향으로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화학적 연결은 수용체와 뭔가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고, 수용체가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임상적으로는 거의 화학 연접에 많이 꽂혀가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뭐 어떻게 하는 양리작용, 이거에 때문에 생기는 병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화학적 연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자극 전달이 오면 바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칼슘 이온이 일단 내부로 나와서 연접 틈새를 통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고, 이놈이 그 다음 덴드라이트에 붙으면 나 들어갈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림 3-29를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탈분 극판, 신경 흥분이 도달하면 칼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칼슘이 유입된다. 그러면 이놈이 연접 소포의 연접 점막과 융합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이 틈새에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들러붙는 자리가 있죠. 붙으면 나트륨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나 들어가려면서 탈분극이 시작돼서 신경전달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뉴로트랜스미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놈을 쓰고 나면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3-30 내용은요. 자, 이제 흥분성 연접 후 전이 EPSP하고 뭐 억제성이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흥분성은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부터 흥분 단계로 간다는 거고, 억제성은 억제성하고 결합되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보시면 흥분성은 나트륨 이온이 열리면서 바로 흥분 단계, 탈분극 단계로 갑니다. 근데 여기 억제성 돼보면 이게 이제 칼륨 이온이 돼버리죠. 더욱더 과분극 돼버리니까 역치와의 간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게 자극 전달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흥분성, 대부분 흥분성이고 억제성 몇개안 됩니다.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까 유발 부위라고 했죠. 트리거존에 딱 도달했을 때, 아, 요 역치에 딱 도달하면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접 전달의 특징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금 더 생각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강한 자극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더 많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그 다음에 뭐 수렴, 폭주 이런 것들인데, 그림 보시면 연접에서 하나로 오다가 여러 개 가는 걸 발사, 여러 개에서 하나로 들어오는 걸 폭주, 그 다음에 소통될 수도 있고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전부 신경전달 물질, 신경 한 가닥이 손끝부터 머리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연접, 가다가 연접, 가다가 연접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은 구조에 따라서 아세틸콜린이냐, 아민이냐, 아미노산이냐, 펩티드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가장 유명한 게 아세틸콜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골격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 연접에서 분비하기는 없지 않긴 합니다. 또 생체 아민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아민에 속하고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아미노산, 그 GABA나 글루탐산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이고 다른 이제 신경 펩티드는 피 물질이나 엔돌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였죠? 세로토닌 그리고 GABA 같은 것들은 억제성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물론 세로토닌은 억제성일 때도 있고 있곤 하지만 GABA는 거의 억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라고 한다면 세로 가봐, 세로 가봐, 다시 가봐. 다시 가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억제성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세로토닌 가바 같은 경우에 억제성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나중에 양리해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라 같은 그 약제들이 다 이런 부위,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꼭 그냥 개념만이라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정신질환은 딱 따로 빼갖고 또 하나 탭을 있죠. 보시면 노에페네프린과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GABA가 결핍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 GABA가 불핍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GABA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것들은 GABA에 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억제성이니까 좀 띵해지는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약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톡스라고 알고 있죠? 보톡스. 아, 이게 이제 보툴리우스 톡소라는 건데 이놈을 내가 이렇게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용을 위해서 주사를 했는데 그 주름이 없어진다? 실제로는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한다. 신경전달이 안 되는 거죠. 감각도 안 되겠지만 동작도 안 되겠죠. 왜? 동작 내려가는 신경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억제해버리면 이게 뭐 아무리 위에서 주름 줘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비로 미용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출하대 하는 놈들, 테트로톡신 보고도 보입니다. 보고도 보시면 이놈은 리도페인하고 똑같죠. 나트륨을 막아버리니까 아,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극전달이 안 되니까. 신경가스입니다. 무기로 쓸수 있죠. 얼마 전에 뭐 암살 사건이나 이런 데올수 있는 거.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라는 거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쓰고 나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아세트콜린 에스트라제가 억제돼버리면 이 틈새에 아세트콜린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춤추고 막 이랍니다. 무독병처럼 너무 흥분된 상태에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박스 마지막으로 쭉 요약하는 겁니다. 아세트콜린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의 아세트콜린 분비가 적습니다. 퇴행성으로 중증근무력증 관련도 있고 노에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 세로토닌하고 노에프린 결핍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죠. 보고도 테트로톡신, 보툴리눅톡소는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쓰인다. 그래서 한번 박스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읽으면 다시 정리해보면 신경, 또 다음 4장 PNS, CNS에서 하겠지만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밖에 없습니다. 말주신경은 감각과 모터가 있는데 모터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체성신경, 소마틱이라고 하고 자율신경, 오토노믹이 있습니다. 오토노믹은 교감, 부교감이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신경 조직은 신경세포, 악요세포, 연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바디, 바디, 셀바디가 있고 덴드라이트, 들어오는 놈, 엑손, 연결되어 있다. 엑손 끝머리에 연접을 통해서 다음 놈으로 연결된다. 싸고 있는 놈은 마엘린 시트. 말초는 잘려도 새로 생기지만 센트럴 너브 시스템, 뇌와 척수는 안 자란다. 왜? 올리고 이게 시트 만들어내는 놈이 다르고 공간도 없고 성장 인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자극 전달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안정광전이다. 마이너스 65다. 나트륨이 밖이 많고 안에는 칼륨이 많다. 근데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이 탈분국하면서 활동전이 위로 올라오죠. 칼륨이 나갈래? 그럼 칼륨 밖으로 나옵니다. 재분국 됐죠. 과분국 됐다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자극 전달이 된다. 그리고 국소마취제인 프로케인, 뭐 고칼륨혈중, 저칼륨혈중 왜 중요한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연접 전달에서는 자극이 내려오면 칼슘이 먼저 나가고 소포체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틈새로 깔고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접합되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다시 나트륨 갈래 하면서 신경 자극 전달이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에 뭐 특징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세틸콜린, 뭐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테트로톡신, 보톡스 이런 것도 있고,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거는 세로토닌 그리고 가바 같은 작용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경생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 뇌와 관련된 거,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관련 그런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